안녕하세요, 빠키입니다. 짱구는 오말려의 쟁쟁한 3대 빌런, 훈자이크, 바람커플, 오수. 어째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죠? 특히 오수는 호불호가 없습니다. 로만 있을 뿐입니다. 틈만 나면 짱구네 집 와서 빌부터 먹고 앞마당에서 등목을 하질 않나. 여자친구 생길 때 데뷔한다고 애들까지 데리고 운전 연습하다가 사고까지 낼 뻔했죠? 다들 진정하시고요. 오늘은 오수의 소름 돋는 비밀 탑5를 준비했습니다. 과연 어떤 비밀들이 있을지 살펴볼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방에 TV도 없어서 짱구 집에 빌붙어서 보고, 밥 먹을 돈도 없어서 하루 종일 굶기도 하고, 궁핍한 삶의 사수생 오수. 알고 보면 TV는 공부하려고 일부러 판 거였고, 밥을 못 먹은 이유는 런던까지 해외로밍되는 최신폰을 사서 전화비 내느라 돈이 없어서였죠. 옷도 이거 하나인 것 같지만 은근 패셔니스타라 최근엔 옷도 등장할 때마다 바뀌고 20만원짜리 가전제품 모음을 한 번에 사기도 하죠. 정체가 의심스러운데요. 대형 멜론 농장에 이세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복미소의 이야기에 따르면 오수가 부잣집 아들인데 부모님이 멜론 농장을 해서 주기적으로 멜론을 보내준다고 하죠. 짱구 엄마는 잠깐 상상에 빠져 복미소와도 엮고 나미리 선생님과도 엮고 산주 선생님과도 엮으며 어김없이 김칫국을 마십니다. 진실은 오수만 알겠네요. 우리의 국민 사수생 오수! 이름처럼 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대체 얼마나 좋은 대학이길래 사수까지 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걸까요? 오수의 목표 대학은 바로 S대! 그러고 보면 은근 똑똑해 보이긴 하죠? 초등학교 때 천체관측대에서 1등을 해서 별의 어린 왕자상을 받기도 했고요. 물론 큰 도움은 안 됐지만 하루 동안 붉은 장미 삼총사 용수기의 과외 선생님도 했었죠. 그리고 사수를 한 이유는 전날 한숨도 못 자서 시험장에서 골아떨어지고, 시험장을 간다는 게 경마장을 가버리고 너무 긴장해서 배탈이 나서인데요. 시험을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렇지 봤으면 바로 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대학은 갈 수나 있을런지 걱정이었는데 드디어 대학에 합격했죠. S대라고 하니 짱구 가족은 잠시 김칫국을 마시는데요. 알고 보니 서울대가 아닌 서울 떡잎산업대학이었죠. 그래도 이름처럼 오수는 안에서 다행입니다. 사실 가장 소름돋는 것은 오수의 외모 그 자체입니다. 친근한 사등신의 비율에 까무잡잡한 구릿빛 피부, 찰랑대는 트렌디한 장발 헤어,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오묘한 느낌의 안경, 수척미로 보호본능을 일으키는 내시수염, 그리고 화려점정 도너츠 같은 입술, 반전 있는 몸매까지. 네, 무수한 짤로 많은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혼미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정말 소름인 점은 나이가 제대로 공개된 적은 없지만 사수생이니까 19살 때부터 더해보면 아무리 많아도 22살이죠. 이슬이 누나보다 단 2살이 많고 나미리 선생님보다는 2살이나 어립니다. 3년 전, 2년 전, 어리길이만 다르지 꾸준한 노안이죠. 가끔 보면 짱구 아빠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사실 오수의 나이는 40살이고 뒤늦게 전문대 시험을 본 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건 소름 돋네요. 혹시 이 캐릭터를 아시나요? 크레용 신작 원작에서만 등장한 캐릭터로 오수 만만치 않게 등장 횟수가 많았던 인기 캐릭터이죠. 세계 최고의 금생산지로 유명한 부국인 다버껴바 공화국의 왕자로 정략결혼을 시키려는 부모님을 벗어나 와르르 맨션으로 도망와 있었습니다. 이 공화국엔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미의 일반적인 기준과 반대라 주몽님, 왕자, 그리고 오수가 엄청난 미남으로 대접받았습니다. 다버껴바 공화국에 다같이 여행을 왔을 때 주변 여자들이 잘생겼다며 수군대고 헤이하며 멋지게 인사해주자 신나서 비명까지 지르죠. 한 번은 짱구가 오수 보고 못생겼다고 하자 본인은 절대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대가 자신의 예술적 외모를 못 따라온다는 망언을 하는데요. 언제쯤 그 시대가 오나 걱정했는데 당장 아프리카로 이민가면 행복하게 살겠네요. 오수를 보다 보면 특이점이 옵니다. 이게 눈이야, 안경이야? 안경이라고 하기엔 태가 하나도 보이질 않고 눈이라고 하기엔 눈동자가 보이질 않아 소름 돋죠? 안경은 확실히 맞는 듯 합니다. 원작을 보면 초기엔 안경 쪽이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는데요. 이 안경만 좋아하는지 똑같은 안경이 4개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쓰는 사람은 모두 오수로 변신시키는 마법의 안경.
한때 만화 주인공들에게 오수 안경을 씌우는 오수 안경 챌린지가 유행이었는데요. 짱구, 나루토, 남도일, 이누야샤까지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 그럼 안경 벗으면 잘생겨지는 거 아니야? 공식적으로는 안경을 벗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짱구는 못 말려 등장인물들의 눈을 합성해봤는데요. 짱구는, 맹구는, 철수는, 수지는, 네, 눈이 문제가 아니었네요. 가끔 분노 게이지를 상승시켜서 폰을 던지게 하는 우리 오수군. 생각보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순수한 면도 있죠. 그래도 기분 편안해지시라고 모자이크 해드립니다. 마무리!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용산역!